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디스토션. 오랜만이에요. 디스토션 페달. 피나클 디럭스 버전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토션 페달 처음이죠, 저희. 아, 처음이군요. 네, 그게 처음 아니라. 드라이브 페달들을 다루긴 다뤘는데, 저 개인적으로 디스토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죠.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이 원플러의 이 드라이브 계열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피나클 디럭스랑 네. 소버린. 네, 두 모델이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일종의 캐시카우죠. 이렇게 하나 딱 박아놓고, 여기서 번 돈으로 다양한 실험을. 그렇죠. 이런저런 페달들. 또 하나 그렇죠. 터지면 또 이런저런 실험을.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원플러가 욕심이 굉장히 많대요. CEO죠. 네, 이름을 달고 이펙터를 만드는 만큼 음색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진지하고 강하고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연주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한대요. 그런 CEO들이 진짜 롱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엔지니어 출신의 CEO들도 있어요. 그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 회로도를 연구를 해가지고 양질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CEO들도 있지만 엔지니어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진짜로 소리에 미쳐 사는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는 네, 디스토션 저희 입장에서 고맙죠.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피나클 디럭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이 나오네요. 이 원플러의 브랜드 밸류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스토션 페달인데 넓은 레인지와 가변 폭이 굉장히 큰 톤 그리고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와 강력한 부스트 기능까지 갖춰 헤비한 리듬업과 강력한 솔로 연주에 매우 적합한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여타 원플러 브랜드의 이펙트들처럼 굉장히 직관적인 조작법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티크 페달들 같은 경우 보면은 노브도 막 달려 있고 네, 그렇죠. 조작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어쩌다가 확 얻어걸려 가지고 좋은 사운드가 나오기도 하고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은 그 부티크 페달 특유의 양질의 사운드를 뽑아내기가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뭐 맞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돌려라 돌려 반대로 만들어도 툭 쳐도 툭 마치 예전 초창기의 마샤를 보는 듯한 어떻게 써도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디스토션이고요. 스위치 조작으로 이펙트 체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토션 뒤에 부스트가 온다든지 부스트 그렇죠. 뒤에 디스토션이 온다든지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9V와 18V 두 가지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전원 공급 방식에 따른 다른 뉘앙스의 드라이브 사운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웃풋과 인풋이 그렇죠. 있고요. 전원을 공급하는 DC 파워 네. 네, 9V와 18V를 역시 변경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플러 특징이죠. 네, 보시면은 베이스 시그널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미들 시그널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고음역대겠죠. 그리고 게인 시그널의 게인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크런치한 드라이브 톤부터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저희가 이것을 한번 이따가 테스트를 해볼 텐데 네.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노브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 전체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네. 부스트 양을 조절합니다. 독특한 네. 점이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페달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부스트 볼륨을 조절 못하는 페달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부스트 볼륨을 아예 따로 빼준 거죠. 다음에 보시면은 모던과 빈티지 네. 사운드는 변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빈티지는 이제 구형 마샬, 그렇죠. 모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하이게인, 그렇죠. 앰프들을 약간 염두해서 만들어둔 모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네. 머리 잘 썼어요. 네, 이펙트 체인이죠. 네네. 그래서 부스트를 먼저 앞에 둘 것인지, 그렇죠. 게인을 둘 것인지, 드라이브를 먼저 둘 것인지. 네네. 그래서 디스토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부스트를 매길 것인지, 아니면은 부스트가 먹어 있는 클린 사운드에다가 디스토션을 먹일 것인지를 그렇죠. 변경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의 이펙터로 두 가지 이펙터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스트.
네. 네, 부스터를 온 오프하는 스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여기 앰프 헤드에 그냥 늘 보시던 거죠. 네. 그죠? 여기 뭐 베이스, 미들, 그쵸. 트래블, 게인, 네. 그리고 뭐 볼륨, 뭐 앰프 헤드에서 본 적이 없다고 치면 부스터 하나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셀렉 모드이기 때문에 네.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거는 뭐 페달 앞뒤 순서 바꾼다 생각하시면 그쵸.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를 먼저 네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자, 제가 원하는 톤은 뭐냐면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온 톤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헤비 게인을 제가 만들고 싶다. 모던으로 가야겠죠. 네. 모던으로 가고 게인에다가 게인 양을 좀 주고요. 네. 미드를 좀 깎고 트래블과 베이스를 높입니다. 그리고 볼륨은 네, 12시에 두고 아, 약간 지글지글 공격적인 네. 톤이 나오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되는지. 네. 아, 이거 쉽죠. 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느끼셨죠? 벌써. 네. 뭐 다시 한번 켜볼까요? 네, 한번 켜볼까요? 이 악기 전문가 하면 금지곡이죠. 네. 메탈리카 곡이 나오. 그렇죠. 바로 네.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헤비한 사운드가 바로 연출이 되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사운드는 약간 크런치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연출해 볼게요. 제가 자, 게인 양을 좀 줄이고요. 미드를 높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연출이 되는지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쉽고 그렇죠. 상상만 했는데. 그렇죠. 다이렉트하고 생각하는 톤을 바로 똑같은 상황인데 빈티지인데 모든 올림 또 달라지고요. 네, 그렇죠. 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네. 크고요. 누가 봐도 생각하고 있는 사운드를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이펙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그러면은. 이렇게 가볼게요. 코드로 연주를 하다가 솔로잉을 한번 네.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부스터를 한번 네. 네,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확실한 부스터 효과가 예, 느껴지실 겁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앰프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저희가 디스토션 하면 딱 떠올리는 이전에 보스에서 나오는 DS1 예. 같은 경우에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사운드는 있지만 네네. 지금 DS1을 듣게 되면 그렇죠. 너무 고가의 양질의 페달들을 많이 사운드를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약간 뭐랄까 하나 풀린 듯한 맞아 뭐가 없죠 그렇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코어가 없는 사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어주는 힘 자체가 네. 확실히 다르네요 이걸 들으니까 갑자기 지금 여기서 지금 걸어도 지금 네. 굉장히 강하죠? 네. 갑자기. 메가데스가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지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젊었을 때로 되돌려주는 아 이거 한줄평에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한줄평에 회춘을 시켜주는 사운드가 네. 강력하게 연출이 됩니다 제가 부스트 관련해가지고 사운드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체인을 바꿔서 네. 같은 세팅인데 체인을 바꾸게 되면 사운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개인이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억이 떠오르죠, 자꾸. 그렇죠. 이펙트 체인을 저희가 바꿔볼게요. 부스트가 앞에 왔을 때, 네. 네.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클린톤과 부스트만 사용을 했을 때 사운드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스트만으로도 뭐 좋은데요? 좋은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재밌는 페달이죠.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원플러의 피나클 디럭스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해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네. 저희가 또 총평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멋있습니다. 아, 피가 끓네요. 끓어오르는 네. 사운드를 연출을 해봤는데, 은총 씨 먼저 한 줄평을. 아, 네. 약간, 원래 한 줄평을, 아까 현영님께서 네. 주시려고 하셨던 네. 거를 살짝 변형해서 네. 하면, 이것이야말로 성춘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네. 분들이라면 뭐 일단은 락킹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는 것 네.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제가 예전에 그래도 디스토션 페달이라고 좀 썼던 것 중에 이제 매드프로페서에서 나온 그 마이티 레드라는 그렇죠. 모델을 그나마 되게 좋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비하면 그 매드프로페서에서 나온 그 모델이 좀 약간 귀엽게 느껴져요. 예, 귀엽네요. 그렇죠. 귀엽고 그리고 이게 늘 또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게 되는 늘 저희가 우려하면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부분인 영상에서 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앰프 게인 같았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가장 네. 그 정말 여기 지금 마샬 JCM 2000이 있는데 네. 그 마샬에서 그쵸. 돌려서 나서 내 몸에 부딪히는 네. 그 댐핑감을 이 페달에서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는 메탈 좀만 있어도 좋아했었는데 그쵸. 그때 이런 페달이 있었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주고 싶어요. 저의 두 번째 DS1. 왜냐면 분명히 고등학교 때 학교 축제에 제가 이제 DS1 하나를 가지고 메탈리카의 노래를 연주하면서 느꼈던 희열이 있어요. 그 희열을 나이 들고 이 원플러의 피나클과 함께 다시 느끼겠습니다. 굉장히 양질의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힘있게 밀어붙여주고 그 속된 말로 이제 바다톤이라고 그러죠. 네. 기름진 게인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디스토션. 개인적으로 지금 기타는 저희는 일부러 네.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나 이제 깁슨 이제 레스폴 네. 사실은 뭐 레스폴이 뭐 락할 땐 짱이긴 해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시연해 보니까 잭슨에 한번 물려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잭슨에 물려서 피킹 하모닉스 소리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제 한번 점수를 저희가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역시.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8.5점이 네. 나왔는데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험버커 기타 하나 둘러매고 오셔서 앰프에다 푹 꽂고 한번 시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느꼈던 그 뜨거움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께서 하시는 음악이 그냥 진짜 악 장르다. 네. 그러면은 뭐 얘랑 공간 게 하나 있으면 되죠. 뭐 딜레이 하나 뭐 있고 네. 솔로 할 때 한번 밟아주고 네. 솔로 할 때 뭐 아시겠지만 쭉 깔고 가시다가 뭐 부스트 한번 밟고 밟아주시고. 딜레이 한번 밟고 부스트 끄고 딜레이 끄고 뭐 그냥 두 개만 있으셔도 맞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오랜만에 제 혈관 속에 있는 피를 그렇네. 끓어오르게 만든 원플러의 열정의 레드 색깔 그렇죠. 또 블루드 컬러네요. 피나클 디럭스 버전 2 모델을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원플러의 페달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